38번 문장 들어가 볼게요. 38번은 문장의 삽입이면 여러분이 여기서 파악을 하셨을 때 분명 어딘가에 단절이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해석상 단어의 맥락에 어울리지 않는지, 어디서 접속사가 등장을 하는지에 클루를 잘 파악하시면서 해석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우선 박스부터 분석을 해볼게요. In ing 뭐뭐 할때 뭐뭐 하는 데 있어서, in describing service 이러한 서비스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 뉴스 기사가 warned 경고했어요. 경고를 했다는 거는 좋은 내용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소비자에게 경고를 했어요. Sharing the yacht를 공유하는 건 의미에 There is no guarantee 보장해 줄 수가 없어. You will always be able to use in when you want. 네가 원할 때마다 그것을 사용한다는 걸 보장해 줄 수가 없어. 즉, 하나의 경고 의미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경고가 이거예요. 너 사용할 수가 없어. 아니, 미안해. 이런 내용이었다. 뭐, 왜냐면 sharing이었잖아. sharing은 의미에 뭐 하냐면 너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아. sharing은 의미의 화살표예요, 여러분. 미안해. 화살표예요. 너 사용할 수가 없어. 뭐할 때마다? Whenever you want. 네가 당장 원한다고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공유잖아. 있어야지만 사용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고의 의미가 제가 보기에는 안 좋은 내용이니까 마이너스 잡고 들어갈게요. Car sharing is now a family concept, but creative company are making possible dear client가 되죠. 차 공유는 이제 익숙한 개념이야. 하지만 창의적인 회사가 make it possible, 구문 it, for, to가 보이죠. for 의미상의 주어. to가 가 목적어가 되네요, 여러분. is? 아, to가 진 목적어, is 가 목적어가 되죠. 동사 뒤에 있으니까요. 그러면 for their client, 뒤에서 의미상 주었다. 그들의 고객이 to share ownership and access to just about everything. 소유권을 공유하고 접근하게 만들어요. 거의 대략 모든 것에서요. 모든 것에 소유권과 접근을 공유한다는 거죠. 어디와 같이? 빌라, 핸드백, 이븐 다이아몬드 넥클리스,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같은 거에 모든 고객이 공유를 한다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소유권과 이용권, 접근권, 그러니까 소유권과 접근권이 공유예요. 다른 말로 요즘은 대여 서비스가 잘 되어 있잖아요. 뭐 장난감 대여 서비스, 집, 에어비앤비, 뭐 핸드백도 대여 서비스, 심지어 악세사리도 비싼 것도 대여 서비스가 된다고 하는 거니까요. 아, 쉐어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 보다. 쉐어링의 품목이 카가 아니라 이제 물건까지 다 확장이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According to Portisen, 포르투기갈의 생 말하면 따르면 포르투갈 속담에 따르면 You should never have a yacht. 너는 요트를 가져서는 안 된다. 요트를 가져서는 안 된다. You should have a friend with a yacht. 너는 요트를 가진 친구를 가지는 것이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 포르투갈에서는 요트까지 확대가 되었구나 하면서, 요트가 등장을 하네? 아까 우리 박스에서 그 요트가 봤는데, 라는 것에서, 아, 요트가 본격적으로 나오려나 보다. 그 대신 1번은 올 수가 없겠구나, 라는 것을 잡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By joining a yacht sharing service. 요트 sharing service, 요트 공유 서비스에 조이닝, 함께 함으로써 멤버들은 live the Portuguese dream, 뭐할수 있어. 조인이 가입함으로써 회원들은 포르투칸들의 이내 꿈에 live 살수 있어요. 꿈을 살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accomplish, achieve 정도가 되겠네요. 성취할 수 있어요. By sharing a yacht with up to seven other people. 뭐 하면서 최대 7명의 다른 친구와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요트를 공유함으로써 포르투갈의 꿈을 성취할 수 있대요. 살수 있대요. 꿈을 성취했다. 좋은 느낌, 나쁜 느낌? 플러스 느낌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 요트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최대 7명까지 공유를 하나 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거 들어갑시다. This apparent limitation. 이런 명백한 한계가 됩니다. 여기서 설명할 수 없는 이유의 갑툭튀 기회가 플러스였는데 왜 한계가 나오지? 하는 이 리미테이션 어감 때문에 답은 몇 번이 될 수밖에 없어요. 3번이 된다더라. 근데 경고한다는 거죠. 너 7명까지 하면 no guarantee. 보장할 수 없다니까? 너가 사용할 때. 남이 먼저 대여해 가면, 7명 중에 남이 먼저 대여 가면 너는 사용하고 싶어도 못 사용해. 라고 하는 이런 명백한 한계가 명확히 보여줍니다. 명백한 한계가. 소비자들이
What help consumer make it a treat? 명확하게 소비자로 하여금 make it a treat이 된다는 거죠. 특별한 것, make it a treat. 여기서 treat의 동그라미 하고 치고 발표할게요. 기쁨, 특별한 것이라고 적어주세요. 그것을 큰 기쁨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다. 이런 명백한 제안이 큰 기쁨이 된대.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Limiting your access to everything from sandwich to luxury car. 이렇게 하면서 from A to B가 보여야 되고요. 샌드위치부터 비싼 고급차까지의 모든 것들에 너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 너의 접근, 다른 말로 access, 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help to reset your thermometer. thermometer라는 게 뭐라고 하냐면 활기 온도계예요. 활기를 띠는 온도계인데, 활기를 띠는 온도계를 리셋하는 거래요. 리셋이 무슨 뜻이야, 얘들아? 다시 태어나는 거죠. 우리가 리셋하자. 인생 리셋하자 할때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That is, 즉, knowing you can't have access to something all the time. 이렇게 되죠. 너가 항상, all the time이 always 잖아요. 항상 너의 모든, 너의 무언가에 접근할 수가 없어, 이용할 수 없다라고 아는 것은 make help you appreciate it. 그것을 감사하도록 돋굴 거야. 감사하다.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치면 어떤 단어랑 감사하다 맥락이 같아요? 이 treat의 맥락이 감사하도록 할 거야. more when you do. 네가 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른 말로 하면 공유 서비스인데, 어느 날, 당장 12월 25일에 대여하려고 했는데, 이용 실패했어. 아, 이번 크리스마스 망쳤네. 라고 생각을 했다가 갑자기 그 전주인가 전화가 온 거죠. 가능하게 됐어요. 먼저 했던 사람이 취소했거든요. 가능하게 됐어요. 하면 더욱더 감사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더라. 내가 이 7명을 제치고 내가 요트를 빌릴 수 있게 됐다니. 내가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대여할 수 있게 됐다니. 특별한 날을 더 특별하게 보낼 수 있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한계에 대해서, 한계가 뭐야, 얘들아? 한계라는 것은 아마 이거였던 것 같아요. 다시 이거죠. 한계라는 게 정확히 이거예요. 이게 리미테이션입니다. 네가 사용하고 싶을 때마다 사용할 수가 없어. 왜냐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쓸수 있으니까 내가 원할 때마다 원해야 돼. 이 한계가 내가 막상 사용하게 한계가 있다는 걸 아는 그 자체. 막상 사용할 때더 기쁘게 사용할 수 있다더라. 이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그것의 이용권을 가질 때더 감사할 거야. treat하고 appreciate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선생님은 그럼 그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